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시간이 날아간다. Time flies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어디를 가도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방금 영어도 썼습니다만 영어를 말하는 모든 세상 전체 사람들이 어느 시대건 말해왔던 아주 전형적인 격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해도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요. 호주 생활은 주 단위로 넘어간다. 날짜는 잘 모르지만 요일만 아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생활 환경이 위클리 주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호주는 이 그냥 주 단위로 시간이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월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연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지금 12월을 맞았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오늘 올라오면서 이번 달이 12월 달 맞아요? 예, 무려 8일이나 지났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건 없는데 이제 마지막 달을 맞고 있기 때문에 참 좀 당황스러워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저의 관찰이 틀리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막 불안하거나 공포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시대가 그렇게 평안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사탄의 악한 역사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든 호주든 세상이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별 차이는 없어요. 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도전이 점점 우리를 목졸러 오고 있지 않은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시리라 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약 1900년 뭐 그 이상 되는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가 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여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하지만 이것은 은유법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은 믿음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에다 편지를 하노니, 예? 무슨 마음을 갖고 편지를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교회는, 예? 그 당시 약 이제 90년 어간의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60년대 중반,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시작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극심한 이단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단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 주시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했습니다. 약 100세를 살았습니다. 100세를 사는 동안에 특별히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뭐를 강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5절을 보게 되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부녀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자. 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문구만 보면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럴 때 그런 의미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읽어보게 되면, 당장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그저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자라고 하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굉장히 달라요. 사랑은 서로 좋아하고 서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6절 말씀은 사랑은 이것이다. 그래놓고 사랑은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굉장히 달라요. 예, 우리 사랑한다는 게 어떤 차원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예, 서로 좋아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었던 직분자들은 처음서부터 그대들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왜 한 장 짧은 편지에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 7절을 보게 되면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이래요? 예? 미혹하는 자들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를 열심히 처음부터 가르쳐 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더니, 예?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다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혹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 타이틀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 뭐 교회에 좀 다니시는 분들은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만
예, 간단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방해한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아주 요 아주 그냥 딱 요 이분법적 요 아주 강한 이분법적인 영은 몽땅 다 선한 것이고 육신은 몽땅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예, 육신은 악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에 입고 오셨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 이 대강절에 성탄의 계절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그들한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질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뭔지, 뭔가 하면 이, 뭐가 나쁘다 그랬어요? 육신이 나빠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 악하고 나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신이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악한 나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악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렇게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지식, 이 헬라어로 지식은 이제 그노시스라는 건데, 그래서 영주의지라는 것을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게 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신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주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죠. 육신은 나쁜 거니까. 엉망진창으로, 정반대로 육신은 나쁜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금욕주의. 이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아, 세상에 살 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예,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 2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영지주의의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쳐준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 예? 가끔가다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 상급이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상급을 말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성도들이 처음 배운 것에,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이 배운 것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상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면 모시는 사람이 아니래요. 예? 그러면서
무슨 뜻입니까? 계명은 안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참 크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 사도요한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집에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자, 5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웰컴하는 겁니다. 10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웰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웰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무조건 웰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미혹하는 자를 배격하는 것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무조건 웰컴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 이단적인 목적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문 열어주지도 않고 웰컴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란 명분으로 그런 사람들을 웰컴하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어요? 영주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딱 주신 교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이단이 막 공격해 오는데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 참 그 놀라워요. 맞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이단이 공격이 올 때 성도들한테 깊은 온전한 사랑이 있게 되면 예, 그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사랑이 아주 건강하게 있는 곳이 바로 건강한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단의 공격들이 이기죠. 맞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우리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섬기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훨씬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그저 우리 서로들 좋아하고 예, 서로 덮어주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단들을 웰컴하지 않는 것이며 인사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가요? 현대인들의 문제. 사랑의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기만 하면 문제 안 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란 간판만 내가면 그냥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예? 어떤 사랑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지하시는 사랑이 있지 않은가요? 예.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금지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모든 사랑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사랑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돼요. 사랑은 몽땅 다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어떤 것이든 다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랑이 올라가 있어요? God is love가 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love is God, 사랑이 하나님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이 속임수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랑이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랑 지상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진리와 이혼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결혼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결혼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예?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진리와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감정만 있지 않아요. 눈 감은 감정이 사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고 진리이고 의지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 성육신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도 없는데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사랑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안 믿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끔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을 빙자해서 죄를 간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뭐 인격도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것들도 많아요. 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예? 우리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과연 진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사랑인가? 내 사랑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분별력이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예? 사랑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보통 정의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랑은 정말 과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 그저 덮어버리는 감정만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혹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내가 오케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여전히 옛날 전통적인 사랑과 그냥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옛날 연장선 그 옛날 사랑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얼마만큼 성경이 말씀하기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여보내겠다고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에 얼마나 내가 분별력이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이단의 공격이 난무하는 그때에 우리의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분별력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진리와 결혼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사랑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